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별 다양한 결혼 문화 7개국. 어떤 결혼 문화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첫 번째, 독일. 독일의 결혼식은 무려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날은 축하하는 사람들과 전야제 파티, 둘째 날은 결혼 등록소에서 신랑 신부가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셋째 날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미의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립니다. 특이점으로 하객들은 집에서 가장 오래된 접시를 가져와 집 앞에서 깨뜨립니다. 이는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진 풍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브라질.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두 남녀는 결혼 전 일정 기간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해 결혼 자격 증서를 취득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다롭고 귀찮은 과정이 이혼율을 낮추고 결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된다니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신중을 가한다는 네네네. 의미죠. 세 번째, 중국. 한국의 흰색 웨딩드레스와는 달리 중국은 붉은 드레스를 많이 입습니다. 이유는 바로 흰색 옷은 빨리 이혼한다는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의금 봉투 또한 흰색보단 붉은색 봉투를 선호합니다. 답례품으로는 사탕과 담배를 많이 하는데 사탕의 의미는 기쁨이 달달하게 퍼져라 라는 의미이고 담배는 연기처럼 즐거움이 널리 퍼져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번째, 일본. 일본은 한국처럼 결혼 전 청첩장을 돌리는데 우리와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 결혼식 참석 여부를 꼭 답신에 알려줘야 합니다. 축의금 금액대가 기본 30만원으로 높은 편이고 그만큼 답례품도 고가로 선물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통 결혼식을 뭐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미국. 결혼식을 3일 동안 하는 독일과는 달리 미국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합니다. 대신 피로연을 길게 열어 하객들과 온종일 파티를 즐깁니다. 우리나라처럼 식장을 대관하지 않고 야외나 성당을 주로 이용합니다. 미국 결혼 문화 중에 신랑과 신부에게 쌀알을 던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 문화는 다산과 가정의 화목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친구들 결혼하면은 쌀알을 던져야겠네요. 아, 욕먹을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 프랑스. 프랑스는 한국과 다르게 신랑이 그의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제일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은 하객들, 마지막으로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입장합니다. 특이한 점으로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관공서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앞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시청이나 뭐 관공서에서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또 대여를 해준다는 게 그것도 신기하고. 일곱 번째, 인도. 인도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탓에 중매를 통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인도 결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행사로 여겨지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부는 장신구가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걸치며 결혼 기간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결혼 한번 하면은 진짜 거의 마을 잔치죠. 성대한 파티죠.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세월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화려해요. 맞아. 결혼하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건데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놀라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너가 올지 안 올지 확실히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재밌네. 맞아. 오늘은 나라별 다양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밌고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